예, 말씀드릴 순서는 이동통신의 기술하고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됐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5세대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각 세대별 이동통신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사실 이 IT 분야, 특히 이제 이동통신 분야는 세계 뭐탑 랭커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 요인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역사라는 것은 또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역사를 알고 다음 미래를 더잘 준비할 수 있도록 배우는 거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해서 좀 잠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데이터 빅뱅에 대한 얘기인데,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것을 알아야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을 더잘 짚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이게 이제 점이죠. 블랙홀 내지는 뭐 하여튼간 처음에 빅뱅 할때 점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건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요. 우주가. 근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빅뱅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전까지는, 2000년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때 2007년이죠. 애플이 이제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모바일의 데이터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그걸 도입했죠.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또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때 스마트폰이 와이파이를 탑재했어요. 근데 이동통신사가 그때는 와이파이를 많이 안 깔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부하다가 2009년에 그 물결을 이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도입을 했죠, 우리나라는. 2009년에 도입했습니다. 여하튼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빅뱅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빅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가속화된다고 보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폴더블 폰뭐 얘기, 접는 스마트폰 얘기하죠, 그죠? 특히 저는 이제 안경형 단말 쪽이 앞으로 더 발전해 가지고 빅뱅을 가속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디스플레이 혁명, 뭐 스마트 기기, 그 초소형 기기들의 발전, 이런 거하고 어울려서 이 안경 쪽의 단말이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여기서 홀로그램이 된다든가 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요구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UHD 홀로그램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게이 4차 산업 혁명에 의한 빅뱅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동통신 관점에서 보면 타산업과의 이제 융합인데, 특히 이제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거하고 연관되면서 빅뱅이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전체 이동통신 세대별 변천 그림입니다. 기술 및 서비스 관점에서. 요 위에 보시는 방법, 요 위에는 이제 기술입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 갈때 어떤 기술이 드라이빙 포스였나, 이제 그걸 나타내고, 그 밑에는 이제 서비스, 어떤 서비스가 드라이빙 서비스였나, 이제 그걸 나타냅니다.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거 한 장으로도 한 30분 얘기해야 되니까, 굵직굵직하게 얘기하면요, 이동통신은 크게 면허 대역하고 비면허 대역으로 나눕니다. 아까도 이제 뭐 와이파이도 얘기했는데, 이 와이파이 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동통신 그러면은 이 위쪽 면허 대역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 수단, 와이파이 쪽은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네트워크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기술을. 그리고 발전을 보면 1세대 EMS, 2세대 CDMA, 3세대 IMT2000, 4세대 LTE, 그리고 5세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여기 보면 뭐, 2세대에서 3세대 갈 때는 이 네로밴드 ISDN의 무선화,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드라이빙 포스였고,
3세대에서 4세대로 갈 때는 이제 모바일 인터넷입니다. 아까 우리 자장님께서 이동통신도 인터넷이다라는 게 이제 이런 것이죠. 네, 모바일 인터넷. 이때부터는 이제 모바일 인터넷. 근데 사실 여기서 이 4세대에서 5세대로 갈 때는 모바일 인터넷뿐만 아니고 사물 인터넷 내지는 타산업과의 융합. 예, 이것이 이제 드라이빙 포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고. 우리는 또 이제 요런 메인 스트림 말고, 와이브로라는 스트림을 또 갖고 있습니다. 와이브로라는 기술을. 뭐 차츰 또 얘기하겠지만, 이 와이브로도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이동통신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어 네트워크는 서큐 스위칭. 그러니까 1, 2세대의 서큐 스위칭에서 서큐과 패킷이 공존하는 세대를 거쳐서 이제는 이제 모두 패킷 스위칭으로 바뀐 그런 변천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는 처음에 이제 11 AB 이렇게 출발해서 N, 그 다음에 AC, AX, 그 다음에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 5G로 다 이렇게 통합돼서 그렸지만 이제 와이파이는 더 나름 발전하고 있고요. 요거는 요쪽 면허 대역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간 뭐 유무선 통합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통합적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동통신의 세대 구분은 주로 뭐로 이루어지느냐? 네, 무선 전송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날로그, 디지털 CDMA, 와이드 CDMA죠. 와이드밴드 CDMA, LTE. 그 다 우리 저 핸드폰에 있는 용어죠. 그죠? 네. 그것이 다 무선 전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동통신의 세대 구분은 무선 전송 기술에 의해서 구분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세대별로 최대 전송 속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요 그림은 최대 전송 속도를 알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1세대는 2세대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1세대의 2세대의 데이터 레이트는 음성 서비스 레이트는 1세대에 거의 그 유사하게 됐기 때문에 1세대는 생략했고요. 2세대부터 보면 한 10kbps, 우리 CDMA IS95, 10kbps. 그 다음에 WCDMA는 2Mbps, LTE 1Gbps, 5G 20Gbps. 그래서 보면 20에서 500배, 매 1세대마다. 1세대는 보통 10년 주기를 변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정말로. 예. 이걸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요거를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하면 이제 다음 세대는 어디다 이제 이게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여기인데요. 요 별표. 6G 요새는 뭐 6G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대략 데이터 레이트가 100기가에서 1테라비피에스. 최대 전송 속도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런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유저 익스피어런스 데이터 레이트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5세대부터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IMT2000의 2Mbps가 최대 전송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저거를 한 사람이 2Mbps를 받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기술자도 약간 좀 치팅하는 부분도 있고, 치팅을 안 했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치팅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기지국 전체의 토탈 수루풋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지는 한 섹터, 기지국 세 섹터로 나누면 한 섹터의 수루풋. 그래서 이 2Mbps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차츰 얘기하겠지만 WCDMA가 2Mbps 최대 전송 속도 가지지만 여러 사람 있으면 2메가가 아니고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IMT2000이 꿈의 이동통신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꿈이 아닌 그런 현실이 되는. 근데 이것이 이제 쭉 이어지다가 이게 안 되겠다. 5G에서는 사용자
유저 익스피리언스 데이터 레이트라고 해서 사용자 체감 속도인데, 저는 이걸 사용자 보장 속도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최소한 보장해주는 그런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를 백으로 익스트라폴레이션 하면은 LTE 같은 경우에는 한 10메가 정도의 보장 속도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기가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5G는 한 100메가. 그러면 6G는 뭐냐? 한 1기가. 그러면 이제 5G부터 보면은 홀로그램 이런 것이 좀 끊기지 않고 충분히 이렇게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건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각 세대별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걸 머리에 넣으시고 요걸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셀룰라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합니다. 셀룰라는 말 그대로 셀과 같은, 벌집과 같은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처음에는 이동통신이 예를 들면 남산에 타워 하나 세워가지고 서울을 커버한다든가, 그래서 안테나 하나에 뭐 수십 킬로 커버리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주파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1947년 미국 벨랩에서 셀룰라 개념, 주파수 리유즈죠. 프리퀀시 리유즈를 해서 전체 용량을 높여보자, 이제 이런 게 고안이 됐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1983년도에 이제 엠스가 아메리테크, 이게 AT&T 자회사입니다. 아메리테크에 의해서 개시가 됐고, 물론 엠스뿐만 아니고 저런 그 개념으로는 다른 유럽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엠스를 1984년에 도입해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이동통신의 시작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카폰 서비스가 주였는데 88 올림픽 때 확 증가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실질적인 핸드폰 서비스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96년에는 한 300만 가입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용량이 모자라요. 이제 엠스가 용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었죠. 예를 들면 GS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에 이 아날로그 이동통신이 용량이 모자르니까 GSM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세대로 가야 되겠다, 디지털 이동통신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 1세대는 여하튼 1996년까지는 한 300만 가입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예. 무선 호출기도 1982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핸드폰이 활성화되면서는 무선 호출기는 이제 차츰 사라지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예, 2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세대는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셀룰러 이동통신으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까지는 TDMA가 굉장히 우선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이제 CDMA를 도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요 과감하게 도입을 한 게 그냥 막 뭐 무턱대고 도입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CDMA가 이 셀 배치와 음성 수용 용량이 우수해서 CDMA로 결정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 요때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애트리가 굉장히 많이 관여돼 있었습니다. 퀄컴이 89년하고 90년에 CDMA를 만들어서 시연을 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요런 거를 근거로 해서 퀄컴이 애트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애트리를 중심으로 2세대를 개발을 하게 되니까 이제 퀄컴이 애트리를 찾아온 것이죠. 애트리도 또 새로운 기술이 뭐 없을까 해서 이제 서베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져서 91년에 애트리를 찾아와 가지고 기술 협력 각서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각서를 체결 그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게 순탄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었고요. 엄청난 이제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CDMA가 1993년에 미국에서 TDMA에 이어서 두 번째 표준으로 승인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야, 저거 이제 뭐 괜찮겠다 해가지고 1993년 11월에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규격으로 고시하면서 그 많은 그 TDMA, CDMA 논쟁이 거기서 이제 종지부가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애트리 주도로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다음에 보면 1996년 1월에 세계 최초로 SKT하고 신세계통신에서 서비스가 개시가 됩니다. 이건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역사 내지는 세계 이동통신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CDMA라는 저 기술, CDMA IS-95 그 자체는 지금 페이딩 아웃되고 있습니다. 예. GSM이 그때 당시 85% CDMA가 활성화돼 우리 CDMA IS-95 15%. 예. 2세대로 치자면은 굉장히 GSM이 컸죠.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저 CDMA 선택이 탁월했던 게 뭐냐? 3세대로 가서는 CDMA로 천하통일이 됩니다. 제가 이제 차츰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 CDMA 2세대에서 CDMA를 선택함으로써 일약 그 단박에 세계적인 기술로 뛰어오르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요게 이제 그런 얘기고요. 요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함으로써 CDMA 벨트도 형성하고 2세대 자체도 자립화에 따른 수출 선점도 하고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3세대로 넘어갑니다. 3세대는 그 특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1, 2세대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1세대 미국, 유럽, 일본 뭐 해가지고 있었는데 GSM, CDMA로 이제 갈렸죠. 2세대 가가지고. 근데 3세대로 가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이거 이동통신 해보니까 로밍도 해, 글로벌 로밍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단일 규격이 필요하다. 예, 이런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세대는 글로벌 로밍을 위한 단일 규격을 추구하자라는 기치 아래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복수 표준이 됐어요. 예. 왜냐하면 단말기 안에 여러 개의 규격을 다 넣을 수가 있다, 기술을 넣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복수 표준. 이게 뭐 이권 개입이 돼 있으니까 단일 규격은 거의 힘들고요. 복수 표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ITU 입장에서 보면은 2세대까지는 각 지역적으로 알아서 했는데 ITU가 3세대부터는 야, 우리가 주관해서 할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ITU가 이런 글로벌 로밍을 위한 단일 규격을 추구하면서 이런 표준 일정을 제안했고요. 여기 합의 단계까지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기술 제안이 오면은 야, 합의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나중에는 복수 표준이 됐지만 이 합의 단계에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그 유명한 3GPP2가 저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합의를 하다 보니까 3GPP, 그러니까 WCDMA 계열의 이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만들자. 그래서 그걸 하나로 만들자라는 게 3GPP고요. CDMA IS-95의 연장선인 CDMA 2000 계열의 그걸 하나로 여러 기술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자라는 게 3GPP2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진 계기가 됩니다. 3세대에서는. 그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의 기술 개발 체계는 그때 당시는 동기식이 우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IS-95를 했기 때문에 3세대 CDMA 2000 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기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야, GSM의 연장선상인 WCDMA가 앞으로 세계를 주름잡을 것이다. 저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기운이 이제 지금 생각하면 이제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CDMA 2000을 개발했는데, 그 다음에는 WCDMA도 마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준 기술 관점에서도 이제 저희가 차이가 있었는데, 뭐냐면 2세대까지는 무선 관점에서 보면 표준 기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도입을 다 했어요. EMS부터 CDMA, IS950은 표준을 다 도입했으니까요. 근데 3세대는 야 저거 원천 기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몇몇 개의 표준 기술들이 WCDMA, CDMA 2000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표준 기술에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세대로 보면 4세대에는 더욱더 많은 표준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세대에. 서비스는 CDMA 2000 쪽은 LG 텔레콤 혼자 했고요. 2002년. WCDMA는 SKT하고 이제 KTF가 했습니다. SKT하고 KTF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는 앞으로 WCDMA 시장이 클 거다. 이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집을 좀 부린 거죠. 그때 당시는 정부 쪽은 동기 쪽이었는데 다소 SKT하고 KTF가 기술 쪽 고집을 시장적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쪽으로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CDMA 기술로 수렴됐습니다. ITU-R에서 인정한 표준은 다섯 개인데요. WCDMA, CDMA 2000, 그 다음에 TDS, 중국이 만든 TDS CDMA, 그다음에 UW-136. 그거는 이제 미국의 TDMA 연장선상이죠. 2세대 TDMA. 그 다음에 DECT, 유럽의 TDMA 연장선상. 이렇게 다섯 개인데, 사실 TDMA는 거의 죽고 세 개가 주류를 이뤘어요. 3세대에서는. 그래서 이세 개가 뭐냐면 CDMA입니다. 전부 다. 하나는 WCDMA. 유럽, 일본 진영, 뭐 우리나라도 포함. CDMA 2000. CDMA. TDS CDMA 중국. 네. 중국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CDMA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CDMA 기술로 수렴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결과고요. 우리 식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는 2세대 CDMA IS95를 잘했기 때문에 얻어진 성과다. 우리가 CDMA를 안 했으면 3세대가 CDMA를 갖겠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성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와이브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T 2000, WCDMA하고 CDMA 2000으로 크게 이제 대표되는 그 IMT 2000이 꿈의 이동통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것만 되면 모든 게다 된다. 옛날에 이제 유선에서는 ISDN만 되면 뭐 모든 게다 된다. 또 꿈의 ISDN 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3세대 IMT 2000도 꿈의 이동 통신인데, 사실 이제 실망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유선에서는 IP가 막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이 활성화됐습니다. 근데 3세대 이동 통신은 내로밴드 ISDN을 무선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인터넷이 포커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T 2000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이게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수용하려고 모바일 인터넷도 그 다음에 만들고는 했는데, 그 틈을 타서 우리나라는 야 모바일 인터넷, 이른바 이제 이때는 휴대 인터넷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모바일 인터넷으로 용어는 다 통일됐지만, 그때는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통용이 잘안 됐습니다. 휴대 인터넷을 만들자. 그거는 뭐냐면 노트북 우리 와이파이 잘 쓰지 않냐, 실내에서. 이거를 좀 이동하면서 쓸수 있게 만들자. 이런 개념이 이제 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대 인터넷 개념을 만들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애트리가 이제 만들었는데, 삼성이
이 에트리하고 그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와이브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국내에서만은 안 되니까 IEEE 802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6자가 빠졌네. 162에서 모바일 와이맥스라는 거로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특별하게 인텔하고 협력해서 세계적인 규격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IMT 2000의 여섯 번째 규격. 아까 다섯 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와이브로를 여섯 번째 규격으로 해서 글로벌화 하자 해가지고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 기술 개발 해가지고 KT하고 SKT가 2006년 6월에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성과는 OFDM 기반 범격 모바일 인터넷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사실 이 무선 전송 기술에 큰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CDMA를 도입한 거. 다른 하나는 와이브로를 통해서 OFDMA를 도입한 겁니다. 향후에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조금 후에 나오지만 LTE가 OFDMA로 가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OFDM 기반 본격 모바일 인터넷 기술을 선점하는 효과를 우리가 와이브를 통해서 얻었고요. 물론 그 와이브로에 대한 해외 시장 선도 개척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LTE 세력이 워낙 크니까 이게 뭐 아시다시피 GSM, WCDMA, LTE 이게 전 세계 메인스트림이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메인스트림에 지금 편승하고 있고요. 거기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그이 세력에 의해서 이제 와이브로는 이제 후퇴가 됐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마침내 이제 와이브로 서비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단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LTE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적 배경은 와이브로 OFDMA가 출현해서 야 저거 이거 되나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LTE 세력이 OFDMA로 빨리 하자 해가지고 LTE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LTE는 이 4세대 예를 들면 2010년도 타겟이 아니고 한 2008년도 타겟으로 움직인 그런 시스템이고요. 처음 LTE는 그래서 3.9G 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LTE 어드밴스 다 포함해서 그냥 LTE 계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준 기술 점유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와이브로 선행 개발을 하니까 OFDMA를 그걸 통해서 LTE 기술들을 그냥 뭐 먹고 들어가는 예를 들면 쉬운 말로 하면 그래서 어느 기관은 16%, 우리나라 그 업체들이 어느 기관은 막 수십 퍼센트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표준 우리나라가 이렇게 표준 기술 많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교하면 우리나라 그다음에 유럽, 미국 뭐 이렇게 비교해 일본, 우리나라, 핀란드, 영국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유럽이 갖고 있는 것 전체 대비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그 서베이 기관은 많다고 하고 어떤 기관은 뭐 비슷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제 5G로 넘어가겠습니다. 5G는 시대적 배경으로는 통신과 타 산업의 융합이 시대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뿐만 아니고 타 산업 융합 서비스 요구가 대두되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모바일 인터넷 광대 역할을 위해서 밀리미터 웨이브 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대규모 매시브 커넥션을 위해서 저전력 기술, 뭐 무선 센서의 저전력 기술,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저지연을 위해서는 그 고속 프로세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처리 기술, 이런 게 어우러져가지고 기술이 변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5G 쪽은 이 밀리미터 웨이브 쪽의 도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 개발을 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창 올림픽의 시험 서비스를 할 정도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2018년 12월 1일 날 최초로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뿌린 거죠, 주파수를. 예.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하나는 뿌린 거고 다른 하나는 2019년 4월에 상용화했다고 그래요. 그건 단말기까지 해서 상용화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했다.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사실은 이런 거 저런 거 막 숨가쁘게 한 거는 요거를 좀 힘주어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숨가쁘게 갔는데 성공 요인이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가 정말 황무지에서 세계 탑이 됐습니다. 이동통신은. 네. 그 요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꼽는 것은 정부 및 산학연 협력 개발이 좋았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양상이. 첫 번째는 국내 시장 보장형으로 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TDX, CDMA 이거는 정부가 너 만들기만 하면 이거 다 써줄게 해가지고 무조건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성공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게 한번 해보니까 시장 세계시장 참여형 정부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느슨해진 거죠. 이게 산업체를 계속 키워야 되니까요. 이 줄거리는 그겁니다. 예. 산업체가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점점 키워주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CDMA 2000이나 WCDMA 이런 쪽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시장 개척 내지는 선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 앞서가야 되겠다. 예, 그겁니다. 그게 와이브로, LTE, 5G 이런 게 다 해당됩니다. 예, LTE 어드밴스 같은 거, 와이브로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 최초, LTE 어드밴스 같은 것도 최초고, 5G도 최초.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성공 요인으로 들자면, 통신 표준 기술 선도 전략에 의한 표준 선점. 예, 표준을 이때는 도입했고요. 이때는 참여했고, 이때는 선도했고, 야, 선도 계속 유지하자. 이런 표준에 대한 전체 그 전략, 예, 그것이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른 하나는 뭐 비슷한 얘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IMT2000을 CDMA 기술로 유도했다. 우리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TDMA GSM 진영, 3GPP 진영이죠. 그 3GPP에서 3세대를 WCDMA로 궤도 변경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LTE를 OFDMA로 유도했다. 이 와이브로가 OFDMA, OFDMA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동통신 시스템화한 건 처음이죠. 그러면서 아 저게 워킹하네 이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LTE가 OFDMA로 간 거고요. 궤도 수정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5G도 밀리미터 웨이브 저희가 제일 선창했습니다. 한국이. 네. 밀리미터 웨이브 됐습니다. 기술 지금 5G에서. 아직 서비스는 안 되고 있지만 규격화됐습니다. 네. 이런 어떤 그 세계 기술 흐름을 유도하는 어떤 선제적 전략. 아, 이것이 우리를 이제 세계 1위로 만든 거 아니냐. 탑 랭커로 만든 거 아니냐. 네, 그거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네. 이제 중력장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데, 빛을 휘게 하죠, 중력은. 그래서 태양이 저 별 뒤에 있는 별에 빛을 휘게 해가지고 태양 뒤에 있는 별을 보게 하는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중력장. 그래서 네,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가. 네. 시간이 좀. 자, 이제 미래로 가겠습니다. 네. 올해 4월에 과기정통부는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생명공학 네. 이런 것이 어울려져가지고 타산업 어울려져서 그 폭발하는 그런 폭발 발전을 하는 그런 걸 일컫죠. 그래서 그 5G 플러스 5대 핵심 서비스하고 10대 핵심 산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그림을 발표했고요. 자세한 건 이제 예, 보시면 되고 2026년에 5G 플러스 전략 산업 생산 180조 원 달성 뭐 이런 거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래 이동 통신의 시발점이 될 테고요. 지금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 그 미래의 요구 사항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 6G를 예측하면 이 1G, 2G는 모바일 음성 서비스, 3G, 4G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5G는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모바일 브로드밴드, 그 다음에 무선 센서, 그 다음에 로우 레이턴시, 예, 뭐 요새 자율차, 뭐 크리티컬 제어 같은 거를 위해서 이제 있는 거죠. 센서 이런 거는 더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그래서 전송 속도는 더 커지고 커넥션은 더 많아지고 레이턴시는 더 짧아질 텐데, 한편으로는 이제 공중 뭐 드론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물속, 땅속 통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지능, 이런 것이 이제 차세대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